네, 날이 갈수록 종편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에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종편 방송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아, 그 김용이 법정 구속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팀도 상당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결정적이니까요. 그 김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는가? 나의 분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분신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 예컨대 다른 사람이 제가 뭐그 이봉규 박사님 분신이다 그래도 조금 그럴 텐데, 본인이 스스로 김용은 나의 분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진짜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사용될 말이지, 지금 요즘과 같은 사회에 사용될 말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신이란 말을 사용했다. 그것은 김용하고는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러한 관계다라고 하는 거를, 모든 걸 공유하고 상의한다. 그렇죠, 이렇게 본 본인이 건데. 실토한 거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그 분신은 1, 2, 3가 있었어요. 예. 네. 원인 그 누굽니까? 1은 그 정진상, 정진상이지. 예. 네. 2는 김용, 김용. 3가 유동규였어요. 왜냐하면 이세 사람은 언제부터 만났는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만났어요. 2009년도에. 어디서 만났는가? 분당에서 만났는데요. 어떤 일 하다가 만났냐면, 분당에 리모델링 사업 하다가 죽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세 사람이, 야, 우리 셋이서 뭔가를 하나를 해보자. 도원결의. 그렇죠. 누구를 기준으로? 이재명을 이진. 기준으로. 그래서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뭐 성남시장 하기도 전이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을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 생각에는 진짜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으로 그걸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신이란 이야기를 듣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3인 일체였는데 한 명이 더 들어가요. 언제? 2014년 6월에. 누가 누가? 들어오느냐? 김만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김만배야. 그래서 김만배가 들어와서 4명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그 당시에 2014년도면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였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뭘 해볼까? 첫 번째 대장동,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용을 분신이라고 한 거는 뭐 지극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당연한 거죠. 이야기인 거고, 여기서 우리가 분신이란 단어에 그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분신은 뭐를 전제로 하느냐? 본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손오공이 어떻습니까? 우리 옛날 서유기 같은 거 보면 손오공이 털을 갖다 딱 뽑아가지고 확 뿌리니까 손오공이 촤촤촤 생기잖아요. 리틀 손오공들이 생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본체. 본체인 이재명이 있고 분신인 김용이 있다. 그런데 김용 그 부원장 관련된 재판이 11월 30일에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어제 12월 4일에 항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김용 재판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용이 분신인 것처럼 김용의 재판은 이재명 재판, 특히 이제 대장동 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많은 재판들의 분신 재판과 똑같은 역할이다. 그런데 그 메인 게임 전에 오픈 게임이거든요. 오픈 게임에서 이제 맛보기를 갖다 딱 보여줬는데, 맛보기 치고는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센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게요. 거기 제대로. 이제 그 조부장님이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조부장이라는 건 부장판사 부장판사. 얘기하는 거네. 네. 이또 웃긴 게 뭐냐면, 이게 형사 23부거든요. 그런데 정진상 재판을 형사 23부에서 하다가, 아, 정진상이는 이재명하고 같이 재판받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2부를 시켜요. 어디로? 33부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그때 그냥 조부장님이, 조부장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정진상 재판도 하고, 아니, 오히려 사건 저쪽에 33부에 많은데, 33부 사건을 좀 이쪽으로 갖고 와가지고 빨리 했으면 재판 진행도 빠르고, 훨씬 더 사람들이 그 생각하기에 타당한 그러한 판결을 갖다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요번에 김용과 관련해서 선고한 그 판결을 갖다 보면 아주 그냥 일가를 하고, 그 아주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개 김용 부원장의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처음엔 호떡집 불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야단 법석을 떨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을 갖다 딱 그었잖아요. 김용하고 우리 민주당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금을 갖다 딱 긋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특기예요.
뭐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도 저기 좀 있으면 그 저 계속 재판 중인데 그 자기 보좌관하고 관계를 싹 긋고 그런데 아니 그런 식으로 그 부인해 가지고 이게 인정이 되면 우리나라에 다 그렇지 뭐 그럼. 죄 지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범죄 그 죄 지은 사람 중에 벌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제가 그냥 슬쩍 딱 마셔놓고 그냥 그 꿀 먹은 사람처럼 아 나는 안 마셨는데 안 마셨는데요. 그러면 그게 안 마신 게 됩니까? 그래. 마찬가지로 지금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쫙 그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 재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재판이 3종 세트 중에 하나예요. 어떤 재판이 있느냐? 김용 재판 넘버 2가 김인섭 재판 넘버 3가 이화영 재판. 이 세 가지 재판이 다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도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러한 재판들인데 제가 이번에 판결문 좀 어렵게 입수해가지고 한번 쭉 그 일독을 해봤는데 아 확실히 판결문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노트 정리한다고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노트 정리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신문에 네, 노트 일곱 권 가지고 다닙니다. 네네, 네. 그냥 신문에 이것저것 있는 거 그때 그때 나온 기사들을 제가 이렇게 그때 그때 이제 그 정리를 갖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인데 이 판결문은요, 이런 판결문은 이게 140 페이지짜리 판결문인데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교과서처럼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방송할 때 이제 김용 판결문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김인섭 판결문 나올 거고 이화영 판결문 나올 거고 이 내용만 잘 정리해도 한 달을 술고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다 들 같은 재판부는 아니죠. 재판부는 다른데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장 판사들도 다를 거 아니에요. 판사들이 다른데 네, 네. 일단은 김용 재판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인섭 재판이 그 저랑 연수원 동기예요. 아하. 김옥곤 부장이라고. 그 잘 알겠네. 여기는 그럼. 형사 27분대 저랑 학교도 다르고 그다음에 저는 시험이 좀 늦게 됐고 이 친구는 그 김 부장 시험 빨리 됐고 그래가지고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아니 그래도 성향이라든가 이런 건 알 거 아니야. 근데 재판 진행을 잘하고 있어요. 아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좋아 좋아. 그래서 김인섭 관련해가지고는 김인섭이 언제 구속이 됐느냐. 4월 14일에 구속됐어요. 기소가 언제 됐느냐. 5월 2일에 기소됐거든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 재판이 12월 1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옥곤 부장이 12월 15일에 재판 끝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그 정상이지. 아니, 왜냐하면 5월 2일에 구속 기소가 됐는데 한 7개월 정도 하면 충분히 한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자기 선고하겠다. 뭐 더 할 말 있으면 12월 15일 이제 2주 줬단 말이에요. 12월 1일에서 15일까지 2주 시간 줬으니까 변호인이든 피고인이든 할 말 있으면 그때 그 기간 내에 빨리 해라. 어차피 우리는 재판 7개월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옥곤 부장이 내년 2월에는 저기 딴 데로 가야 될 거거든요. 그 2년 그 텀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옥곤 부장 같은 사람은 이제 나는 가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재판 다 했는데 판결문 안 쓰고 가면 후임자한테 민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할 일 다 마치고 가겠다. 그러니까 내년 초 1월이나 2월까지는 늦어도 2월까지는 김인섭 재판이 나올 텐데 김인섭 판결문은 뭐냐? 백현동 판결문이거든요. 백현동이 3종 세트예요. 백현동도 허가방 공직선거법의 백현동이 있고요. 이재명의 업무상 배임죄의 백현동이 있고요. 김인섭의 백현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를 놓고 하나는 이 측면에서 보고 또 하나는 이 측면에서 보고 이 측면에서 보고 완전히 도려내고 그 안에 몸통은 이재명이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지는데 김인섭 재판도 판결문이 나올 텐데 그 판결 나오면 또 한동안 또 뜨악할 겁니다. 그 김용 그것처럼. 그다음 마지막이 이화영 재판이거든요. 이화영 재판도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끝나기 직전에 그 와이프가 나와가지고 온갖 소란을 다 피우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그냥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던 변호사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아니 내가 신뢰하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님 내가 믿었던 변호사님 그 변호사를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어디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경기도 의원 출신의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변호사가 지금 같은 때 딱 와가지고 뭐 그 사람 뭐 하고 있냐면 계속 재판만 연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부 그래. 기피 신청하고 그런데 이 재판부가 재판 다 끝냈어요.
이제 선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재판을 늦추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재판장이라도 아니 나를 기피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열받지 그러면. 열받죠. 내가 이화영하고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 다음에 원래 재판부 기피 신청 같은 건요 언제 하느냐? 재판 시작할 때 하는 거거든요. 딱 제가 피고인인데 아, 이봉규 박사님이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느낌도 안 좋고 막 꼬투리를 갖다가 막 찾아. 그래서 아 옛날에 제가 이봉규 박사님하고 같이 방송한 게 있는데 아, 이런 거는 저기 재판이 그 회피돼야 됩니다. 뭐 재척돼야 기피돼야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은 뭐 거기서 이제 더 높은 그 부장이나 아니면 다른 재판부에서 일리 있다 그러면은 뭐 서정욱 부장으로 바꿔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재판 다 한 다음에 뒤늦게 와가지고 판결 나오기 직전에 판사 바꿔달라 이거는 양아치 밥 다 먹고 그 저희 중국집 가가지고 그 볶음밥 다 먹고 아 나 볶음밥 안 시키고 짜장면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볶음밥을 짜장면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다 처먹고 부장 판사 입장에서는 재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고요. 그렇겠네. 그러면 사람은 뭐 판사는 감정 없습니까? 판사는 기분 안 나쁩니까? 제 생각에 이화영은 거의 이제 자포자기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어찌됐든지 간에 난 끝났다. 내가 징역을 뭐 20년을 받을지 30년을 받을지 일단 모르겠고 그냥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막 바가지를 긁으면서 저희 시키는 대로 하라고 대표님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막 이러니까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냥 나는 대표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처지가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아, 이건 뭐 그래서 그런지 김용이 뭐 판결 나오기 전에는 민주당이 그래도 이재명 중심으로 진짜 흐트러범시 똘똘 뭉치는 것 같았는데 이낙연도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네. 판결 나오자마자 스물스물 지금 이낙연 목소리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이제 드디어 손학규까지 뭐 김부겸 전부 이제 아 이재명은 이제 사법 리스크로 가는구나 하는 분위기가 이 감지가 막 여기저기서 되니까 막 스물스물 대권 주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거든요. 김용이 불안해요. 뭐가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에? 김용은 에. 제 생각에는 무죄를 확신했던 것 같아요. 나는 무죄다. 왜냐? 증거가 없다.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변호사가 김용 보고 아이 그 부원장님 그 무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용이 6개월 동안 수감돼 있다가 그 재판 구속 기간 거의 만료가 돼가지고 보석으로 나와서 그냥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뭐야 김기표 변호사가 변호인이 아이 저희 그 부원장님 오늘 잠깐 가가지고 그냥 선고만 듣고 그리고 오면 됩니다. 그랬을 거란 말이죠. 왜 근데... 그걸 어떻게 제가 추정을 하느냐? 그 김용 부원장이 그 딱 그 등장하니까 11월 30일 날 선고하는데 뭐 2시인가요? 그때 선고 그 선고 들으러 그 법정에 딱 가려고 하니까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유 그 부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라고 딱 하니까 만약에 본인이 내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저는 뭐 어쨌든 열심히 했는데 뭐 무죄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정치 법원이다 뭐 정치 검찰이다 막 이렇게 한 일장 연설을 하고 들어가서 구속돼 가지고 감방에 갔을 건데 그때 김용은 뭐라고 그랬냐? 아니 그 뭐 자세한 이야기는 재판 받고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나와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아, 그건 이제 나온다는 거지. 자기는 이제 자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딱 보고 좀 황당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봤을 때 100% 구속이구만. 그런데 그 무죄 그 무죄 확신하고 아니면 집행유예를 생각하나? 근데 그 이야기를 변호사가 계속 주입을 해줬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법정 구속이 되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 충격을 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충격을 받고 처음에는 얼떨떨해서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판결문 가져와봐. 해가지고 판결문을 일일이 감방 안에서 할 것도 없잖아요. 핸드폰도 없고 뭐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감방 안에 앉아가지고 그 감방 안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 판결문 봐야죠. 그런데 이 판결문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벽해. 굉장히 이제 그 조병구 부장이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제가 저기 이렇게 어렵게 구해가지고 딱 봤는데 잘 썼는데 내용이 강해요. 내용이 어떻게 강하냐면 김용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 반성도 안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딱 느낀 거는 변호사가 실수를 많이 했다. 왜냐하면
판사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 왜냐하면 그 위증을 그 교사한 거, 그러니까 김용이 자기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딱 걸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변호사가 재판부에 자료를 갖다 딱 냈는데 그게 허위 자료라고 하는 거를 재판부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김용이 뒤로 싹싹싹 해가지고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하고 있었거든요. 뭐 정확히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뭐 텔레그램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 판결문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위에서 그냥 이렇게 뭐 눈 지그시 감고 이런 것처럼 보였어도 다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죠. 어. 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용 입장에서는 등골이 오싹해지고 이런 생각, 이런 지금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어.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근본적인 지금 회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 말은 네네. 나는 이재명이 저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치 자금도 모아서 쓴 거고. 네네. 그러면 내가 다 쓴 것도 아닌데 그럼 난 이거 불어버린다. 이렇게 형량이라도 줄이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용은요. 네. 그 정확하게 돈이 남욱이 8억 4,700만 원을 만들었어요. 네. 현금으로. 현금으로 8억 4,700 만드는 거는 무지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아이고, 굉장히 그래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김용이 20개 달라고 하니까 일단 아예 막 짜증내면서 기껏 만들어준 게 8억 4,700인데 이 8억 4,700이 뭐 이렇게 그 배달 사고도 나고 뭐 유동규가 중간에서 좀 잘라먹고 뭐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김용한테 간 게 미니멈 6억이라고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은 내가 6억을 지금도 안 받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은 내가 6억 안 받았다고 부인했으니까 난 무죄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왜냐 제 변호사가 아이 저기 그 6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님 당신이 그 총괄 부 본부장으로서 김용의 그 타이틀이 경선 캠프의 총괄 부 본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본부장은 아닌데 부 본부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총괄 본부장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좌진상 우용했으니까 거의 그냥 그 총괄을 한 실질적으로 다 총괄한 사람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 사람들이 그 민주당에서 계속 쓰는 말이 말만 있고 진술만 있고 물증이 없다 이렇게 그 변호사가 계속 주입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부인하고 있으니까 나는 돈 안 받은 거고 난 돈 안 받았으니까 난 무죄하다라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징역 5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6억을 안 받긴 뭘 안 받았습니까? 이거는 6억을 지금까지도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재판부를 우롱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그런데 비로소 이제 김용은 현실을 갖다 딱 그 깨닫게 됐을 거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징금이 6억 7천이에요. 그건 다 뺏겨야지. 뭐. 그게 왜 6억 7천이냐면 김용이 6억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예, 7천만 원은 뇌물. 뇌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6억 7천만 원 지금 토해내야 된다고요. 근데 6억을 자기가 썼습니까? 7천만 원 지가 쓴 거니까 그건 할 말이 없을 거고 6억을 자기가 썼습니까? 경선 자금으로 썼지. 다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건 자기가 쓰지도 않은 돈을 6억을 그냥 생으로 물어내면서 감옥에서 5년 살아야 돼. 5년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 다 불고 아니, 사실은 이거 다 그 이러이러하게 했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했고 이렇게 다 썼다. 그렇게 썼다. 그럼 맞아. 그게 정답이지. 근데 지금이라도 반성하니까 당신 집행유예고 추징금에서 6억은 떼주고 7천만 원만 내.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면 그럼 김용이 그것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상식적이라면 아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도 김용은 6억을 자기는 받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김용이 사실 내가 6억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그 돈 어디다 썼느냐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까지 이재명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고 사실은 그거 제가 다 썼습니다. 그럼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억을 받아가지고 경선 자금에 썼어야지 아 이거를 왜 입말 포켓을 해? 근데 그게 말이 되지가 않는 게 왜 말이 되지가 않느냐면요. 김용이 그 중에 1억 원을 김용이 돈을 그 2021년 2월에 요구하고 20억 4월부터 8월까지 돈을 받고 9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돈을 돌려줘요. 1억을. 근데 왜 돌려주는지 아십니까? 8월에 8월 31일에 드디어 대장동이 터진다고요. 아, 그러니까 겁나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땐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김용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을 갖다가 했냐면은 그 이제 대장동 막 터지고 막 그 소란스럽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은 정민용을 만나요. 하하. 정민용을 언제 만나냐면은 11월 27일, 12월 13일, 12월 29일에 강남하고 여의도에서 만나가지고 정민용을 만났는데 그때 정민용이 그 남욱 쪽지를 갖다가 그 전달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 돈이 남욱을 통해서 정민용을 통해서 유동규를 통해서 김용한테 갔는데 본인 말대로 한 푼도 안 받았다라고 하면 정민용을 왜 만나고 그때 남욱은 감옥에 있었는데 남욱의 쪽지를 왜 봤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남욱이 그 요구를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 검찰의 수뇌부하고 잘 통하는 변호사를 김용 보고 소개시켜 달라. 지금 내가 이재명 대표를 다이렉트 만나는 거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도 네가 좀 눈밖에 있으니까 김용 네가 좀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김용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재명이 아직은 힘이 100%가 없다. 이런 이야기한 게 지금 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만 아무리 그냥 아니다 아니다 나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막 그 이야기를 해봤자 타조가 모래밭에다가 그냥 대가리냐 쿡 쳐봤고 아 내가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날 못 보겠지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그 오픈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거 정민용 등등에서 야, 이거 이제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했었는데 야, 그 수첩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예? 정혁진 변호사 이 일곱 권의 수첩에서 와, 그거 정리하면서 하니까 옛날 게 그냥 쫙 무슨 메모리 카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야, 수첩의 위력 실감했습니다. 근데 아. 그것보다도 더 큰 위력이 판결문? 판결문이라니까. 수첩의 위력과 판결문의 위력을 아, 정상적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